선생님입니다. 요즘 피어있는 네발토콧을 찍고 있습니다. 이 색은 하얀색인데요. 하얀색 네발톱이고요. 이렇게 피어있을 때 인증샷을 찍어 놓는 거고요. 하얀색도 요거는 노랑색하고 분홍색하고 같이 보입니다. 은근히 예쁘더라고요. 네발톱꽃은 노란색도 있는데 노란색도 은근히 예쁘더라고요.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예쁩니다. 이렇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노란색은 보기보다 더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. 네, 이 직접 시골집에다가 이렇게 야생화를 심어 놓고서는 꽃 피면 인증샷을 찍는데, 요거는 분홍색이고요. 심어 놓은 지 한 씨앗 뿌려 가지고 심어 놓는 거니까, 보통 씨앗 뿌려 가지고 보존 키울 때 한 3년 정도 있으면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요거는 독일 붓꽃이라 그랬는 아이리스인데요. 보라색인데 엄청 예쁘더라고요. 요것도 한 분양하면서 바우스민 농원에 한 몇 군데 해놨는데 항상 이맘때 되면은 이 야생화 꽃이 피기 시작하더라고요. 이제 꽃창포 비슷하면서 항상 음력 5월 5일 그때 되면 이제 꽃창포로 머리도 감고 뭐 단오날에 그랜다랜데, 요거는 독일 붓꽃 아이리스예요. 심어 놓은 지는 한 20년 정도 되는 거고요. 자라면은 이렇게 뿌리로다가 분양을, 이식을 뿌리로다가 합니다. 그런데 보기보다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도 영상을 찍으면서 인증샷을 남깁니다. 꽃은 피어 있을 때 인증샷을 남겨야지 되기 때문에 잠시 얼마 지나면은 다 사라집니다. 그래서 피어 있을 때, 이렇게 꽃 피어 있을 때 인증샷을 찍는 거고요. 이 아이리스 꽃 예쁘죠. 이제 클레마티스 꽃도 요즘 활짝 폈어요. 이게 이제 큰 의아리 꽃이라 그랬는데 보라색 있고 분홍색 있고 붉은색 있고 그런데, 지금 찍는 건 보라색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정원에 심어놓는 정원 예쁘게 가꾸기입니다. 그래서 예쁜 꽃 보면서 안녕. 2023년 5월 16일 화요일입니다. 영상 끝.